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째 대전에서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왕 폰키입니다. 이번 연도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간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9시입니다. 이렇게 폰킴처럼 전국의 많은 분들은 크리스마스 당일도 이렇게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금까지 나온 갤럭시 S22 시리즈의 출시에 대한 정보 등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다른 유튜버 분들의 루머 정리라든지 해외 매체에서 정리된 영상 등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전문 용어가 들어가면 저같이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냥 평범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S22 시리즈는 2022년 2월 9일 정도 갤럭시 언팩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동안 2월 8일이었다 뭐 2월 10일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어제 저희 매장에 삼성전자 담당자가 오셨어요. 제가 딱 여쭤봤죠. 언팩은 언제냐 물어봤더니 내부적으로는 2022년 2월 9일 0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분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이니까 좀 신빙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가 뭐 한간에는 갤럭시 S22 노트로 뭐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았죠. 그냥 갤럭시 S22 울트라 기존 네이밍을 그대로 따서 출시가 될 것으로 거의 보이고요. 최근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사전 예약 기간이 일주일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 이슈들이 한꺼번에 악재가 많이 터져가지고 일주일이 아닌 2주로 좀 넉넉하게 잡아서 삼성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단말기 유통이라든지 뭐 기획이라든지 시간을 벌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갤럭시 언팩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객님들이 이렇게 시연할 수 있는 갤럭시 S22 시리즈의 모든 제품들이 진열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체험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색상, 나한테 맞는 모델을 골라서 사전 예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주 정도의 사전 예약을 거쳐서 제가 예상할 때는 2월 21일 정도에 공식적으로 개통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2와 22 플러스는 기존 모델보다 약간 작아져요. 그리고 S22 울트라는 울트라인 만큼 그냥 울트라의 거대한 사이즈를 의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22와 22 플러스는 기존 제품을 살짝 그냥 고쳐서 낸 듯한 느낌의 디자인을 갖고 있을 거고 S22 울트라는 카메라 섬이 없어지고 벨벳의 물방울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부분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엑시노스가 탑재할 거냐 뭐 스냅드래곤 898이 탑재될 거냐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 모든 제품들이 반도체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 때문에 그냥 국내 해외 모델 다 스냅드래곤 탑재가 거의 확실화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아직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 출시되었던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의 초기 물량도 많이 부족해서 사실 물량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초기 판매에 좀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또한 물량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삼성전자처럼 세계 1류 기업이 이제는 좀 그 정도는 생각해서 초기 물량을 좀 원활하게 공급을 하면서 좀 초반에 흥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16년, 17년째 삼성전자의 모델을 판매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렇게 백다방에서 백다방 아샤추라는 걸 시켜봤어요.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다가 조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시켜봤는데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빨간 날 일할 때 밥을 못 먹고 일하고 점심도 거의 못 먹고 일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서 이제 바로 청소하고 이제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샤추 맛있는데 한 번씩 먹어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국의 모든 폰캠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아니면 처음 보신 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두 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